이번 에피소드 부터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좋은 글들이 있어요. RxJS와 관련된 글들입니다. 상당히 좀 고급 기능들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Publish와 Share Operate 이두 개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주제죠. 기본적으로 Observable이 있고 얘가 Observable이에요. Observable, 스트림이라고 그럴게요. 같은 의미입니다. 스트림이 있고 이 스트림을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받잖아요. 이 데이터를 받는 것을 Subscribe라고 그러죠. 얘가 있고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가 Produce,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녀석이고, 그리고 얘는 Consumer, 데이터를 소비하는 녀석이죠. 컨슈머고 얘도 뭐 스트림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스트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는 그냥 오퍼레이터라 그럴게요. 오퍼레이터. 그죠? 요 관계입니다. 이제 얘가 얘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주는데 또 우리 화살표 하나까지 오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실 걸 제가 미리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간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얘를 이렇게 바로 보내는 것보다 이것을 조금 중간에 뭔가를 하나 끼워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끼워서 넣은 것이 뭐냐니까 그게 서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X 어디쯤 물러날까요? 이 정도 물러났나? 너무 물러났나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는 서브젝트가 되는 거죠. 지워버리고 서브젝트를 왜 끼워 넣느냐는 거죠. 왜 끼워 넣느냐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멀티캐스트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1대1이었잖아요. 이것을 잠깐만 이렇게 잠깐 두 개를 비교해 보자. 냅두고 이 상태를 비교하면은 하나 더 끼워 넣었잖아요. 더 끼워 넣음으로 해서 좋아진 점이 뭐냐니까 컨슈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예요. 기존의 요거 방식은 하나의 스트림과 하나의 오퍼레이트가 1대1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고 이걸 이제 콜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콜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핫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요렇게 밑에 구성되는 요 방식. 요것을 이제 핫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핫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 요게 핫이구나 생각하면 되죠. 핫. 조금 더 내려놓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듀스와 컨슈머 사이에 어떤 뭔가를 넣어서 1대1 관계가 1대 다 관계로 바뀔 수가 있다. 그죠?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이 서브젝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하나 끼어들므로 해서 상당히 애매한 문제들이 막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먼저 관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데 뭐 중간에 한참 시간 지나서 얘가 끼어들었다.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끼어든 시점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끼어들기 전에 자기가 얘를 서브스크라이브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을 받아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죠? 굉장히 뭐, 다양한, 근데 얘가 또 이미 컴플리트 돼버렸다. 끝났단 말이에요. 데이터 받는 것이. 컴플리트로 끝나버리고 난 뒤에 얘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새로 얘를 또 만들어서, 얘를 새로 만들어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끝났으니까 오늘 영업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하고 땡 치울 것이냐. 그런 다양한 형태의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다양한 형태의 경우에 대해서 또이 양반들이 또다 만들어 놨어요. 다양한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퍼블리시와 쉐어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영업 끝나고 나면은 그로 끝이고, 얘는 영업 끝난 뒤에 새로 손님이 오면은 가게를 새로 문을 여는 거예요. 열어서 다시 손님을 받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차이점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글입니다. 구글에서 RxJS, Understanding the Publish and Share Operators, 요거 검색하시면은 요 페이지, 니콜라스 제미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이전에도 이 양반 한번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글이 나올 거예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와 쉐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랩 카운트 오퍼레이터, 이게 뭘 하는 거냐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또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어싱크 서브젝트, 그러니까 서브젝트는 서브젝트인데 어싱크로너스한 경우, 이거는 또 무엇이고 언제 쓰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생 쓸 일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단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읽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RxJS의 동작 메커니즘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행여 쓸 기회가 생겼을 때는 다시 찾아와서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꼭 참조해서 쓸걸 찾아낼 수가 있죠.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콜드한 경우와 핫한 경우의 차이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콜드한 경우는 뭐예요? 새로운 서브스크립션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오브저버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콜드고, 핫한 방식은 하나의 뭐예요? 스트림이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스트림, 이미 있는 스트림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콜드와 핫의 기본적인 차이점. 얘는 얘와 얘가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컨슈머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까? 하나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또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요게 콜드란 말이죠. 콜드. 그래서 핫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 만들어져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얘도 얘를 쓰고 얘도 얘를 쓰는 겁니다. 이게 핫 방식 기본. 지금 제발 밑에 우리 고양이가 한 마리 와서 막 예쁜 짓을 하려고 막 아양을 들고 있는데, 우리 고양이도 이거 RxJS 상당히 좋아하는가 봐요. 제가 강의 녹화할 때마다 와서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콜드와 핫의 차이점에 대한 언급이었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좀 키워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이나요? 예. 이 정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observable로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default도 있고, oval도 있고, subject 있고, observable 있고. 그죠? subject도 따로 없죠? 그런 다음에 observable default 해서 ov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조금 deep라 그러면은 좀 시간을 딜레이해서 보여준다는 이런 말이겠죠? 그게 deep가 좀 나중에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얼마를 딜레이한다는 말은 안 나와 있네요. 그냥 deep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mass random, 그죠? 그래서 flow를 찾아낸 겁니다. 다음에 observable 만들었어요. observable는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return에서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observable 해서 a를 던져놔주면은 이 a 값을 가지고 요렇게 이게 next 해서 여기 a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여기 들어가고, b가 되면은 b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죠? value 값은 안 나오죠. value 값은 언제 나오나요? value 값은 이 source에 subscribe 하는 순간에 이 value 값이 지정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면 이제 subject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subject에다가 subscribe 한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것도 subscribe 하고. 그러면은 하나의 요 mass random, 그죠? 만들어져서, 그런 다음에 또 b도 subscribe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source subscribe 여기 와야 돼요.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위에 나오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 알고리즘 정도는 이해를 하고 해야지 다음 우리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RxJS는 그렇게 쉬운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수업이 고급 과정이죠. 대학 중에서도 졸업반 대학원 정도 수준의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 이거 되는 거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어브저버가 A를 만들어서 여기 보죠. 어브저버가 있고 여기 A 들어가서 여기에 딱 만들어졌습니다. 리턴 돼서 요 녀석이 서브젝트에 서브스크라이브 한 겁니다. 근데 서브젝트는 아직까지 소스에 서브스크라이브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 상태입니다. 이제 소스에서 뭐가 넣으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대기 상태 되는 거고, 또 B도 서브스크라이브를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B도 여기 만들어서 여기 지금 소스만 하고 있는데, 소스란다. 서브젝트만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데, 지금 서브젝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얘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소스로부터 값을 받으면은 자기한테 서브스크라이브 한 애들한테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그죠? 서브젝트.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얘가 얘를 먼저 서브스크라이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필요한 거 다 날려보내버리고 컴플릿 끝나버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얘한테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끝난 얘기만 문 닫았습니다 손님 내려오세요. 문 닫았습니다 손님 내려오세요. 문 닫았습니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얘를 서브스크라이브 해놓고 얘도 얘기해놓고 얘도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1번 번호표, 2번 번호표, 3번 번호표. 우리 낙지볶음이 있어요. 제주시 오면은 연동의 시골집인가 연동길인가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번호표를 나눠줘요. 그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좌석이 나면은 좌석이 났다고 하는 말은 스트림과 연결된 거죠. 연결되면은 번호표 받고 있는 손님들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게 합 방식이에요. 간단해요. 합 방식은 낙지집에서 낙지 시켜 먹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설명 생각해도 비유가 너무 적절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제주도 오시면은 낙지볶음집 가시면은 낙지 주문할 때 요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보시면은 더 낙지가 맛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순간 이제 번호표 받고 있는 손님들한테 값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value 뭐예요? 랜덤 받고 지금은 디프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쨌거나 어브저버를 만들려고 그러면 디프를 만들든지 오브를 넣든지 뭘 넣든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와서 값이 나온 것을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값을 받게 되죠. 42 받고 그리고 컴플릿 랜덤이지만 같은 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 콜드 방식이라 그러면 값이 서로 달라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커넥터블 어버저버블도 있는데 위에 우리 봤던 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를 좀 더 단순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멀티캐스트라고 말을 쓰면은 그 코드를 작성하는 그냥 방법입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멀티캐스트 이렇게 해서 멀티캐스트에서 이 멀티캐스트 만들어서 소스를 담고 소스에다가 어브저버를 담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하고 위에서 우리 봤던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 그러니까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멀티캐스트 내에 그러니까 서브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뭐 다음에 정리하면 할게. 하여튼 단순한 것을 복잡한 것은 단순한 것을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게 복잡한 겁니다. 단순한 것을 여러 개 묶어서 포장해 놓으면 복잡한 것이 되죠. 그래서 단순한 것을 좀 포장해 놓으니까 이 단순한 것들이잖아요. 이걸 포장해서 복잡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멀티캐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서브젝트를 만들어서 담고 서브젝트가 소스를 서브스크라이브하고 그런 다음에 리턴 서브젝트 하면은 멀티캐스트에다가 소스를 담으면은 이 소스를 뭐 하고 있나요? 서브스크라이브하는 서브젝트가 만들어져서 여기 딱 담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observer이 subscriber, subscribe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먼저 딱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얘가 subscriber, subscriber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했는데 바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셔서 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바로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시간 문제. 그렇죠? 얘가 어버저버 했을 때는 이미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스트림이 다 날아와 버리잖아요. 컴플릿 다 날아와 버리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connectable observable 해서 뭐냐니까 이건 observable은 observable인데 얘네들은 connectable 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connect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야지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이 돼 있습니다. 똑같고 한데 멀티캐스트도 같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커넥트라고 하는 말이 딱 날라와야지 소스가 뭐예요? 이걸 동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넥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받기 전에는 이 녀석이 소스가 서브젝트에게 데이터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꾸며놓은 거예요. 관계는 형성해놨는데 얘가 얘한테 데이터를 주는 시점은 언제냐니까 얘가 얘한테 등록했을 때도 아니고 얘가 얘한테 등록했을 때도 아니고 커넥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선가 튀어나왔을 때 그때 데이터를 보내고 그러면 얘는 그 사이에 자기한테 등록되어 있는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버저버블을 커넥터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커넥터블한 어버저버블을 만들어내는 게 멀티캐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동작이 됩니다. 54 컴플릿 됐죠. 이제 레퍼 카운트라고 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레퍼 카운트는 레퍼런스 카운트예요. 레퍼런스는 자기를 구독하고 있는 예, 컨슈머들의 숫자들을 헤아리는 거예요. 얘가 딱 등장하면 카운터가 0에서 1로 되고 얘가 등장하면 카운터 1에서 2로 되고 얘는 2에서 3으로 되고 그죠? 얘가 컴플릿 되면은 컴플릿이 하나 날아갔다. 이스 컴플릿 날아가면은 3에서 얘가 다시 얘 떨어져 나가죠. 3에서 2가 되고 2에서 얘도 떨어져 나가고 해서 1, 2, 3으로 늘어났다가 3이 1, 0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레퍼런스 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들의 숫자들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손님이 없는데 식당 문 열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손님이 없으면 식당 문 닫아놓고 손님이 와서 문 두드리면 문 열겠다는 거죠. 그겁니다. 보면 이렇게 멀티캐스트에다가 그냥 레퍼런스 카운트 이것도 오퍼레이트예요. 오퍼레이터니까 스트림을 받아서 스트림을 내놓는 겁니다. 그죠? 단지 이제 뭐냐니까 어떤 스트림이냐니까 구독자 소비자들의 손님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스트림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이 스트림을 받아서 이 스트림에다가 손님 헤아리기 기능 추가해서 또 다른 스트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A, B 이번에는 뭐예요? 커넥트란 말이 빠져있습니다. 커넥트란 말이 빠져있다는 거 잘 보세요. 없죠? 여기 커넥트 없잖아요. 커넥터블인데 레퍼 카운터 속에 이미 커넥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커넥터 기능을 같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A에서 A가 딱 나오고 42 받고 근데 B가 했을 때는 A가 이미 컴플릿 받았단 말이에요. A에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예요? 42를 받고 컴플릿을 받고 B는 컴플릿만 받게 된 거죠. 화면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가 있나요? 많이 내려왔네요. 우리가 그 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요 코드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러한 결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걸 참조해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멀티캐스트에다가 이번에는 좀 바꿔줬어요. 어떻게 바꿔줬느냐 하니까 팩토리 메서드가 들어있습니다. 팩토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팩토리가 아니에요. 팩토리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서브젝트를 만들어서 요 녀석이 재활용되는 겁니다. 하나의 서브젝트가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팩토리 메서드가 썼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뭐죠? 이건 팩토리잖아요. 하나의 constructor function이지 이 말 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앞에 요걸 더 붙였을 뿐인데 이럴 때는 observer가 생길 때마다 subject가 새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희한한 상황이 됩니다. A42 complete, B54 complete, 42, 54 일단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factory 메서드를 쓰게 되면 요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얘도 또 등장하게 되면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팩토리를 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스트림을 새로 만드는 것하고 서브젝트를 새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스트림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서브젝트를 만드는 것은 컴퓨터 부하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컴퓨터 CPU 프로세스에 컴퓨터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인하면 안 됩니다. 요걸 여러 개 만드는 경우는 콜드 방식이에요. 서브젝트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은 여전히 핫한 방식입니다. 자, 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딜레이를 좀 준 거예요. 똑같은 메커니즘에다 딜레이를 줘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A42, B42, complete, complete.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상당히 재밌죠? 이걸 이게 한번 읽어봐서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 한번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나중에 고급 프로그래밍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로직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로직들을 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쓰는 거는 주로 RxJS보다는 Xstream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알고리즘들을 다 이해를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전에 봤던 것에다가 이 딜레이를 제로잖아요. 제로니까 딜레이를 뭐 준 거나 안 준 거나 뭐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아주 극히 미세한 딜레이를 접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 게 이 내용이에요. 멀티캐스트에서 커넥트 메서드가 이용되는 것. 그죠? 커넥트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서브스크립션, 소스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이 시행되는 시점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랩카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랩카운트는 제로가 되면은 끝나요. 서브스크립션이 서브젝트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제로에서 다시 1이 되면은 서브젝트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랩카운트 쓸 때는 서브젝트 팩토리 펑션을 쓴다는 거. 그죠? 서브젝트 인스턴스가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에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은 보시면은 뭐예요? 여기 지금 42 나오고 똑같은 게 나오고 컴플릿 나왔어요. 그죠?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딜레이를 제로를 준 거예요. 그죠? 줬느냐? 이게 없으면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 말이에요. 42 컴플릿, 54 컴플릿 된 거죠. 그러니까 랩 카운트가 제로가 되면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서브젝트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사라지고 새로운 서브젝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뭐예요? 콜드 방식이 돼 버린 겁니다. 예. 스트림, 소스도 새로운 소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핫한 것이 콜드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딜레이를 제로로 줌을 해서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은 딜레이 약간의 딜레이를 줌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컴플릿을 받기 전에 얘가 서브스크라이브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레퍼런스 카운트가 처음에 0에서 1로 되었다가 얘 다음으로 그대로 다시 제로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제로로 내려가기 전에 얘가 도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0에서 1로 된 상황에서 1에서 다시 0로 되기 전에 얘가 도착해서 1에서 2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요거예요. 요 딜레이 제로입니다. 여기 없다 그러면은 0에서 1로 되었다가 1에서 0이 되고 다시 0에서 1이 되었다가 1에서 다시 0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방금 딜레이 제로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없다고 가정하면은 얘가 딱 만들어지면서 래퍼 카운트가 0에서 1이 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1에서 0로 끝나버려요. 다시 얘를 통해서 0에서 다시 1이 되고 또 1에서 0로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딜레이 0을 줌으로 해가지고 요걸 줌으로 해가지고 0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0으로 내려가기 전에 2로 넘어가게끔 구성했다 하는 겁니다.